요트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한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론도담의 주제가 무화를 채득하면 윤회는 없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도론도담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방금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와 여기가 배들이 어마어마하네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요 밑을 한번 보시면은 누군가 이 쓰레빠를 벗어놓고 양말까지 딱 벗어놨네요. 이게 보니까 이 아마 이렇게 벗어놓고 저 먼 바다로 걸어 들어갔지 않을까라는 이제 상상이 가능하신데요. 저 신발과 양말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저기 저 보시니까, 보이십니까? 그 신발 위로 갯강구들 지나다니고 있죠? 갯강구. 예, 저기 양말을 벌써 집인 줄 알고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놈들도 있네요. 제가 가서 이제 수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거하겠습니다. 자, 야! 나와! 나와. 어이구. 자, 저 먼 바다를 보시면은 지금 배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죠? 어이구. 파도가 많이 치네요. 이 배들이 태풍 제6호 카눈이 왔을 때는 여기 한 척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고 다 안전지대로 피신 가고 여기 한 척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여기 배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있느냐, 여기 태풍 같은 게 안 오면 여기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 이 영도 섬하고 저 맞은편에 보이는 육지하고 사이에 요렇게 이제 이 조용한 바다가 있기 때문에 수심도 별로 이제 망망대에 비하면 안 깊고 하기 때문에 이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배들이 이렇게 많이 이 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하여 배들의 주차장, 배들의 정박지 뭐 이렇게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 맞은편이 어디냐면은 여기 요 부분이 일송도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그러고요, 쭉 보시면은 여기 암남공원의 용궁다리 이 시설물이 보이죠. 예, 여기가 이제 암남공원, 요 전체가 이제 암남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 부분이 일송도라고 불렀고요. 또 뭐 그 확대하면은 요 전체를 일송도라고 불렀고, 여기 이 지점, 이 부분 쭉 해안을 따라가면서 지금 흰여울 문화마을까지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송도입니다. 이송도. 이송도가 이렇게 계속되는 겁니다. 쭉 여기 해안가 전부를 이송도라고 불렀거든요. 쭉 이렇게 보시면은 예, 이들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저기 보시면은 요 동굴이 보이죠. 이 영도구에서 이걸 뚫었어요. 전임 영도구청장이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해서 요 굴을 뭐 20억인가 뭐 들여서 이거 뚫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편하게 요 굴을 통해서 이제 오실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저기서 피아노 계단이라는 계단을 올라가서 또 밑으로 내려온다. 이게 보통 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뚫어 놓으니까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저기가 또 이제 연인들의 핫스팟이 됩니다. 저 동굴 안쪽에서 바깥을 보고 사진을 찍는 그런 뭐 친구들끼리 온 커플도 있고 뭐 연인끼리 온 커플도 있고 해서 날씨 좋은 날은 특히 휴일 이럴 때는 바글바글 합니다. 바글바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여기가 이제 일송도 지역에 이게 이 랜드마크 빌딩이 되겠습니다. 새로 들었었죠. 요거 근래에 새로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남항대교가 되겠죠. 남항대교. 예. 요 다리도 이제 야간에 보시면은 제법 볼만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터기점이 이제 저쪽 안쪽으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걸어서도 이렇게 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 설명은 이만큼 하고요.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예, 이렇습니다. 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쭉,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 앞에 저 섬이. 예, 저기 멀리, 이 해오롬님이 저 섬은 무슨 섬인가 해서 물어보시는데, 요게 이제 공식 명칭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여기 그, 영도 사람들은 양쪽 귀가 이렇게 뼈쪽 올라와 있어서 이제 박쥐를 닮았다 해서 박쥐섬이라고 부르는 섬이거든요. 박쥐섬. 예, 예, 예. 일명 박쥐섬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렇습니다. 주변 상황은 이렇고요. 자,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제로 들어가서 과연 그렇다면은 이 무아와 윤회, 불교의 주요한, 아주 주요한 두 개념이죠. 두 개념인데, 이 개념을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거는 서로 이제 상반되는 개념, 대치하는 개념,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이, 무아윤회라는 말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아윤회. 이제 통상 이제 무아라 하면은 나가 없잖아요. 근데 윤회라 하면은 윤회하는 뭔가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무아 하면은 윤회가 안 돼야 되는데, 이게 무아 윤회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게 수로가. 근데 무아 윤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무아 윤회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 기본적으로 무아다 이거죠. 왜? 경전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유업보이 무작자. 업보만 있고 그 업보를 짓는, 업을 짓는 작자는 없다 이거예요. 무작자 이 유업보 뭐 이렇게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은 없고 업보만 있다 이거죠. 업만 있기 때문에 그 업이 상속해서 윤회를 한다. 정확하게는 이제 업보 윤회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무아이지만 윤회를 한다 해서 이제 무아윤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확대 해석한 것일 수도 있고 이제 다른 말로 부른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무아윤회를 주장하는 분들, 즉 업보윤회를 주장하는 분들의 이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이게 윤회하는 개체들은 동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게 각자 다른 거라는 겁니다. 그 대신 연속성은 있다라는 거죠. 연속한다는 거죠. 뭐가 연속하느냐? 업보가 연속한다는 거예요. 그 개체들은 A와 B는 동일성은 없어요. 서로 달라. 예,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 업보 윤회라는 게 성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모순점이 있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 이런 이론을 세우면은 거기에 이제 위반되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명백하게 위반되는 어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나온다면은 이건 이제 이런 이론은 깨지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건 이론으로서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이제 깨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 바로 우리를, 인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세대를 거듭하는 인간. 할아버지 때부터, 예를 들어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 손자, 이렇게 될 경우에 이건 동일성 있습니까? 동일성 없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연속성이 있습니까? 연속성은 있죠. DNA가 쭉 내려오니까 연속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3대만 놓고 보면은 할아버지 살아있고 아버지 살아있고 나 살아있는 케이스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윤회한 존재입니까? 내가 아버지가 윤회한 존재입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있고 나 있고 나의 아들이 있는 이 3대의 경우, 내가 아버지가 윤회한 존재입니까? 아버지가 윤회해서 내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윤회에서 내 아들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내 아버지와 나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버지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는데 이건 동일성은 없고 연속성만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가 윤회한 존재인가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윤회에서 3개의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이게 뭐 우리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인간들만이 이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이 생명체는 지구만 딱 놓고 보면은 지구상에 인간밖에 없어요. 다른 존재들은 이 주장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새끼의 존재 뭐 그런 존재도 뭐 있지 않겠느냐. 아, 그건 일단 논외로 칩시다. 그렇게 무새끼까지 확대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좀 억지스럽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생명체만 딱 놓고 봤을 때, 특히 또 인간에만 이렇게 한정해서 봤을 때,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업을 짓고 그 과보를 받아서 윤회를 해간다. 이미 3계에서 욕계 새끼 무새끼 계속 돌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뺑뺑이를 돌기 때문에 이렇게 도는 것은 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기 불교도 처음에 열반에 도달해야 된다. 고를 벗어나서 열반에 도달해야 된다. 고를 벗어나면 도달하는 열반. 또 다른 어떤 수행을 통해서 열반에 도달하면은 고에서 벗어나는 열반. 그 열반이 목표였다가 나중에는 차츰차츰 이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초기 불교 때부터 이미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 공부의 한 목표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라한들이 아란이 되고 난 다음에 범행일이 불수유, 나는 두 번 다시 후유를 받지 않는다. 그게 이제 윤회하지 않는다 그 소리거든요. 다음 생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목표가 이제 초기 불교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라한이 된 사람들한테 아가 있을까요? 아가. 그 사람들한테 뭐 어떤 내세울 수 있는 자아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무아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두 번 다시 이 적을 받지 않으니까. 후유를 받지 않으니까. 다음 생을 받지 않으니까. 아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업보윤회, 무아윤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의 업은 이제 다 소멸돼가지고 다음에 받을 보가 없기 때문에 이번 생으로 그냥 종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아 상태가 딱 되면은 무아를 체득하면은 이론만 가지고 나의 무아, 나는 무아 상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 자기가 무아 상태를 체득을 해야 돼요. 몸으로 그 무아 상태가 딱 되어야 돼. 그러면은 윤회에서 딱 벗어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를 않고 아니 무아인데도 이게 윤회를 한다면은 이 윤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못 벗어나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계속 돌아야 돼. 그러면은 이 불교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불교 공부 안 해도 못 벗어나고 불교 공부 해도 못 벗어나고 골치 아프게 불교 공부 할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마음에 드는 대로 이렇게 살다가 가면은 그게 최고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놓았단 말입니다. 예? 무아를 체득하면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아와 윤회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고 이게 잘 짜여진 한 상의 진리체계다 이겁니다. 무아도 진리이고 윤회도 진리단 말입니다. 이게 무아를 체득하면은 윤회는 없다 이렇게 관점을 가지게 되면은 이 두 진리체계에 대한 오해로서 일어날 수 있는 충돌, 그런 건
생길 가능성이 제로죠. 전혀 없죠. 근데 자꾸 무아윤회 거기에 천착해가지고 이 용원가 주는 그런 어떤 그 굴레도 있거든요. 그럼 무아윤회, 업보윤회를 무아윤회라고 표현을 해버리니까, 아, 모아도 윤회하는갑다. 뭐 이런 식이 되고, 뭐 억지스럽게 또, 이게 뭐, 동일성은 없고 연속성만 있다. 막 그렇게 해서, 이 업보가 윤회하면서 각각의 개체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과보를 받는 거니까 다 윤회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금방 깨지죠. 그 우리 인간의 이 경우를 딱 이렇게 세대를 거쳐가면서 2대, 3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입을 딱 시켜보면 이건 딱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용어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용어 자체에 얽매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엉터리 이 혹은 이제 사이비 쪽으로 빠지게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에서 복잡다단한 그런 이론, 개념들, 그거 해봤자 그냥 이게 잘못된 길로 미로에 빠져가지고 헤매게 만들기 때문에, 야, 일거에 다쳐. 일거에 그냥 다 쳐버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라고 주장한 게 이제 공 혹은 공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성불교를 일으킨 보살들이 이제 그런 개념을 제시를 한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초기 불교만 놓고 봤을 때도 이 무아와 윤회는 잘 어울리는 진리상이지, 이걸 그냥 무아 윤회라는 그 단어에 집착을 해가지고 무아도 윤회한다더라 하고 이렇게 가정을 딱 하고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냥 다 꼬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전부 꼬여버려요. 모든 게 다 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교 교리에 접근하게 되면은 다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이제 오해를 마십사 하는 그런 그 의도에서 이번 이 도론도담을 만들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바람의 금객님이 딱 이렇게 이제 무아와 윤회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해서 또 지난번 어떤 꼭지에 댓글로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겸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번 꼭지 촬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바람의 금객님 덕분에 우리 그 구독자님들 혹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야, 이게 무아와 윤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 가닥을 좀 잡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이렇게 나는 다르게 본다, 나는 네 생각하고 조금 다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서 이렇게 의견을 표시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제 이 의견은 다 말씀드리고 해오름님께 이 카메라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무와 윤회 굉장히 밀접한 용어이지만 무와 윤회를 같이 붙여서 사용하면은 그런 어떤 이런 좀 뭐랄까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잘못된 사견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방교사님이 잘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오늘 여러분의 이런 어떤 지금 도론도담의 주제가 여러분의 수행에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방교사님에게 이거를 넘기겠습니다. 예, 제가 급하게 이제 콜을 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요 무아와 윤회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제 자세하게 풀어놓은 이제 논문 비슷한 글이 한 편이 실려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넘겨받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요 불교평론이라고 돼 있죠. 불교평론, 요 불교평론 36호 쭉 내려오면은 2008년 가을호거든요. 이게 개간지가 되어서 지금은 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2008년 당시에는 개간지로 나왔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은 논단 부분 위에서 두 번째 무아를 체득하면 윤회는 없다 해서 제 이름이 나오죠.
요 부분을 보시면은 요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걸 이 책을 안 구하셔도 요 인터넷에서 불교 평론을 치시면은 포털에서 치시면은 불교 평론이 딱 뜹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제 이름을 치시든지 아니면은 여기 이제 무아, 체덕, 윤회 뭐 이렇게 치시면은 요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상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요걸 이제 보시면은 뭐 전말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정보를 많이 이제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 책을 위에 성철 스님의 오매 일열론 비판 뭐 이런 그 글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음 호에 36호 다음 호에 37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 37호에 보시면은 자 논단 부분에 맨 위에 있죠. 성철 스님의 오매 일여론 비판에 대한 비판 해서 이제 제 이름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읽어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꼭지에서 성철 스님의 오매 일여론 가능한가라는 그 도론도돔에서 말씀을 미처 못 드린 그런 많은 부분들이 이 글을 보시면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걸 불교평론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교평론 37호 2008년 겨울호 이걸 보시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성철설명 오매일여론에 대해서 앞뒤 전말 뭐 이런 게 자세하게 또 소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금방 그 불교 평론을 잘 보시면은 예, 무아를 체득하면 윤회는 없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무아를 체득한다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아를 체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댓글도 또 달아주시면 다음 꼭지에 한 번 더 거론할 수도 있는 그런 제목 주제 같습니다. 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